아니 너무 잘생기셨어요.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뭐예요? 상속자들. 와, 거기서 오빠는 나쁜 역할일까요? 착한 역할일까요? 착한 사람. 나쁘지만 착한 사람. 진짜 팬이네요.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실지 몰랐어요. 네, 한 3년 전이랑 지금 너무 다르죠? 아우, 그땐 너무 자유로웠죠. 네. 술도 막 먹고. 네. 무서운 상승세로 떠오르며 스크린 도전에 나선 김우빈. 이날 첫 주연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설레는 무대 인사를 가졌습니다. 김우빈 씨를 응원하기 위해 전신 이종석 씨를 비롯한 스타들이 함께 다니는데요. 김우빈이라고 하면 한 단어로 그냥 납니다. 저 처음에 봤을 때 네. 제가 넌 연기해야 될 얼굴이다. 김우빈은 이런 사람이다. 김우빈은 김우빈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네. 저렇게 멋있는 사람 네. 다 알고 있으니까요. 내 친구도 잘 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아! 아, 지난 남자들의 이야기 영화 친구가 13년 만에 친구2로 돌아왔습니다. 김우빈 씨는 장동건 씨의 아들 역할로 전편의 반통을 이어받았는데 주연으로 천천히 개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스크린에서 제 얼굴을 처음 보는 거라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뭐예요? 짠! 어? 뭐예요? 별명이 아, 공룡이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김우빈의 친구들. 짜잔. 이제 가장 베스트 프렌드는 바로 아무래도 종석이죠. 네. 이종석 씨. 지금 이민호 씨랑 이렇게 연기 맞춰보고 있는데 네. 민호 형이 네. 학생 역할 중에서는 가장 형이에요. 저는 약간 네. 학생 역할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네. 형이 있어서 굉장히 든든해요.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이, 나이 많은 학생이다. 아니 지금 디스잖아요 지금. 만학도 해요, 만학도. 사이좋긴 글런데. 성시가 있는 촬영 있는 날은 네. 항상 웃음이 터져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네. 제국고의 천연 안반수 조명수라고 해. 그냥 그 귀여워. 댓? 아하. 박정식 씨한테 한번 쏴주세요. 댓. 하나 둘. 하나 둘. 남자다운 댓. 듣고 싶은 게 한번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유추해 보시고 맞춰봐 주세요.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넌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아~ 소원 풀이하셨네요. 그럼요. 요즘 김우빈 씨의 대사가 화제입니다. 괜찮아? 네가 걸었잖아. 걸지 않으면 잡아줄 수가 없잖아. 마지막에 전학생. 이러니 내가 관심이 생겨 안 생겨?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고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좋아하는 그냥 대사를 뽑으면 내가 네 소개를 안 했구나. 네. 너 이제부터 내 거야. 내가 네 소개를 안 했구나. 너 오늘부터 내 거야. 아, 저런 남자 없나요? 저돌적이에요. 이런 거를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네 소개를 안 했구나. 김우빈 씨가 캐릭터가 씨가 되게 강해요. 사악하다, 강하다. 막 나쁜 남자 캐릭터로 사악한 매력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김우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우빈과 함께하는 사악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반말로 진행이 돼. 알았어. 잘 봤네요. 무서워요, 근데. 못된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해? 대본에 충실할 뿐이야. 작가님들의 어떤 화려한 글솜씨에 나의 눈을 맡겨서. 그럼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거니? 보태준 거 있어? 보태준 거 있어? 잠깐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 건가요? 좀 더 신선하고 네. 또 참신한 연기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 영화 친구2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침없는 대세 배우 김우빈 씨였습니다. 네. 저렇게 앞머리 또 이렇게 내리니까 순딩순딩하니 너무 보기 좋은데요. 아니 앞에 분들 그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하세요. 뭐 나쁜 남자 좋다 그러더니 이제 뭐 또 따뜻한 남자 그러니까. 찾고 그러네요. 뭐 알 수가 뭐야? 없어. 그래서 여자는 갈대인 거예요. 그때 그때 달라요. 정말 달라요. 네. 자 다음은 기다리던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네. 네, 걸쭉한 대사와 스토리 김수현 작가의 새 드라마가 안방을 기습할 예정입니다. 캐스팅이 절묘한데요. 직구 인터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결혼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 결혼은 취소합니다. 나 이혼신고서 접수시켰어. 진심으로 그렇게 안 봅시다.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가족국 불패 신화 국민 작가 김수현. 방송 시작 전부터 큰 화제를 모은 소주말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 대사의 신 김수현이 펼치는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공감 100% 막간이라는 이야기.
우리 집이 힘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새 걸려와 함께하는 직구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